다음은 한진그룹 관련한 소식입니다.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의 주요 주주인 KCGI 그리고 반도건설의 관계자를 최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들 3자가 연합할 경우에 오는 3월 주주총회 표대결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인데요. 관련해서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가희 기자. 네, 장가희입니다. 한진가의 장녀인 조 전 부사장 그리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또 반도건설의 회동설 계속 나오고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이 지난주 서울 모처에서 두 차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조 전 부사장과 KCGI의 김남규 부대표, 반도건설 임원이 참석했다는 게 이번 회동설의 내용입니다. KCGI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17.29%를 보유하고 조 전 부사장은 6.49%, 반도건설은 8.2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들 3자의 한진칼 지분율을 합치면 32%에 육박합니다. 네, 당초 뭐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는 한진가의 가족 분쟁이 좀 해소가 될 거로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3자가 한 배를 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이들 3자의 공통 부모는 한진그룹의 호텔을 비롯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반도건설의 경우 최근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한진과 경영권 분쟁을 이용해 사업상 이익을 취하려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한진그룹으로부터 일감을 약속받는 대신 주총에서 지지해주겠다는 물밑 거래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. KCGI는 한진그룹이 계속 적자를 내는 호텔 사업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. 호텔 경영에 강한 애착을 가진 조 전 부사장과 끝까지 한 배를 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다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모든 당사자들과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. 장 기자,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진가의 경영세법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만약 조 전 부사장과 반도건설, KCGI가 힘을 합친 데 더해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, 한진칼 전무가 지분을 얹으면 2대주주 델타항공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일각에서는 조 회장 측에서 주요 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를 만족시킬 만한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. SBS CNBC 장가입니다.